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2021년 수능특강 영어 24강의 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라는 질문인데요. Play,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대이다. 어떤 무대냐 하면 The imagination still wins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은 외우셔도 좋아요. 여기는 위치가 안 돼요. Where이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이 지배하는 무대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상상력이 무대를 지배하는 거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렇다면 위치가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win이라는 단어가 자동사로도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요, 무대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상상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무대 위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상상력이 지배하는 게, 무대를 상상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뭐, us,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win이라는 단어가요, He wi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사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The nation 뒤에가 이런 느낌이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국가를 통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win 자체가 뭐뭐 당연히 붙을 수 있는 목적어를 생략을 한 상태로 자동사로 많이 쓰인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에 us 정도가 붙어 있다 있는 거다 원래 생각하고 이 무대를 상상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는 이 상상력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뿐인 거고 아시겠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인위치까지는 가능합니다. 온위치나 인위치까지는 가능한데 위치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안 되면 암기해 두세요. 오케이? 놀이는 상상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무대이다. 한 가지 종류의 사고는요. 이렇게 되겠죠? 링크드 투 연결되어 있는 과거 분사죠. 이 상상력에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종류는 is divergent thinking. 확산적 사고네. divergent 확산 뭔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also known by the corporate cliché. 기업의 클리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상투적인 문구라는 거죠. 네, 너무 그왜 드라마도 너무 뻔한 스토리 이런 걸 클리셰라고 하는 거죠. 상투적 문구가 뭐가 있냐면 Thinking outside the box 틀을 벗어나서 사고하기 라는 기업의 상투적인 문구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요? 이 확산적 사고가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틀에 박히지 않은 확산적 사고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 그다음 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typically score very highly in divergent thinking. 어린 아이들이요. 이 확산적인 사고에 스코어가 되게 높대요. They are quite familiar with the idea of playing. 그들은 이 논다는 생각, 놀이라는 생각과 매우 친숙합니다. 그런데 when school starts, 학교가 시작이 되면 우리 사회는요, begins to shut the door on the imagination. 이 상상력에 대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In its place, 그것 대신에 이거는 이제 instead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아니면 rathe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We commence, commence는 시작하다라는 start랑 똑같아요. Teaching and valuing the logical and linear thinking. 그러니까 linear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 사고. That supports coming up with one right answer 이거죠. 그러니까 서포트는 뭐뭐을 지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서포트 뒤에는 이렇게 ing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동의어로 advocate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come up with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떠올리다, 뭔가를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유일한 옳은 정답만을 생각해내는 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것이 뭐라고요? 선형적인 사고. 오케이? 이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로지컬도 이 잠시만요.
로지컬도 thinking을 꾸며주고 이 리니어도 thinking을 꾸며주죠. 그래서 이 선형적 사고를 가르치고 거기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학교에 갔을 때 정답만 찾아라. 이런 게 이름이 뭐라고요? Convergent thinking이라고 한다. 수렴적 사고.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scores in divergent thinking, 확산적 사고의 점수는요. 확산적 사고의 점수는 begin to diminish significantly. diminish,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하다 diminish 알아놓고, 그다음에 shrink도 알아놓으세요. 오케이, 엄청나게. 당연히 뭐 decrease, reduce 다 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감소한다. 부사한 거 잡아두죠. 감소가 엄청나게 한 거니까. 이거는 뭐 hugely. considerable. 그래. This is not to say that. 자, 이것은 this is not to say that은 뭐냐면 뭐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뭐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We have no need for the convergent skills that are associated with words and numbers. 단어와 숫자들과 연결된 이거죠. 연결된 이 수렴적 사고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That are associated with 알아두시고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그냥 associated with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수렴적 사고는요, is not enough for a present and future. 미래와 현재에게는 충분치 않다. 이게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로만 다 되진 않는다. 미래와 현재에서는. 근데 미래와 현재가 언제냐? Where we don't even know the right questions. 우리가 현재는 올바른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Muchless 꼭 알아서 Muchless. 하물며 뭐뭐나 더더욱 아니고 이런 뜻이죠. 정답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right answer. 정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옳은 그 question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이런 현재나 미래 세상에서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선형적이고 수렴적인 사고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답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네, 요거 where 좀 알아두시고 당연히 인위치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렴적 사고뿐만 아니라 확산적 사고, 발산적 사고도 필요하다 이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아까 요거 설명한 거꼭 기억하세요. 잘 이해해 두시고 안 되면 외우세요. 그다음 여기 어법 중요하고. 여기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하죠. 여기까지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Much less 요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여기 much less. 네, 요거 대신에 not to mention. 요 정도는 알았어. not to mention. 똑같은 말입니다.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느낌. 오케이, 네, 여기까지 24강의 2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